전시 공간도 공개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물건을 많이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많이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 물건을 많이 만들려면 물건을 많이 만들어야 그 상품이 나올 거 아니에요. 당연히 수공업도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수공업도. 자, 그래서 조선 전기만 해도 여러분 관영 수공업, 예,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만 만들었어요. 그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을 공장 안은 뭐냐면 리스트예요. 리스트에 적어놓고 돌쇠, 돌마니 뭐 이렇게 이제 적어놨겠죠. 그 사람들은 이제 물건만 만들어가지고 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지만 16세기, 여기 16세기 정도가 되면 이 부역제의 해이 현상이 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쯤 되면 사람들이 군대를 안 간다고, 역을 피한다고요. 뭘 내고? 옷감 같은 거 내고 빠진다고요. 이걸 이제 부역제의 해이 현상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가서 내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데 노동력 제공하지 않는 거야. 그냥 돈 내고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을 만들 사람이 있다 없다? 없죠. 그다지 돈 받아가지고 그냥 물건을 사오겠지. 이런 방식으로 가겠지. 그게 점점 강화되면서 조선 후기 와서는 더더군다나 상업까지 많이 발달하는 거예요. 물건을 많이 만들어야 돼. 이러니까 민영수공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민영수공업이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상업들, 아까 거상들 있었잖아요. 개성송상, 의주망상, 뭐 동래내상, 경강상인들, 그리고 공인들, 돈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이 민영수공업자한테 미리 돈을 줘. 미리 뭐 돈 100냥 주고 이제 홈이 1000개 만들어줘. 미리 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미리 선자 지불할 대자. 선대제라고 합니다. 미리 선자 지불할 대자. 미리 돈을 주고 물건을 만들도록 하는 거죠. 민영수공업 발달하다가, 근데 민영수공업 이게 선대제하에서는 여러분 물건은 값을 결정하는 건 누구예요? 상인일까 수공업자일까? 상인이지. 내가 돈을 주니까 상인이 돈을 주고 물건을 받아가지고 내가 돈을 가격을 매겨 내가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수공업자는 상인들의 하청업자가 되는 것이죠. 이 상태 속에서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걸 내가 굳이 상인한테 넘길 이유가 있나? 내가 직접 팔지 뭐. 내가 물건 만들어가지고. 라고 하면서 독립수공업이 이게 이제 여러분들 공장이 되는 거예요. 공장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공장 형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삼성도 되겠지. 삼성이 물건 만들어가지고 그걸 팔잖아. 그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독립수공업 형태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 조선 후기는 아무리 봐도 지금 우리가 사회에 살고 있는 그 모습들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네요. 자, 물건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뭐가 필요해? 원료가 또 필요하네. 원료가 많이 필요하니까 광업이 또 발달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조선 전기에도 국가가 필요한 것만 채굴해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노동력 동원해가지고. 그런데 똑같아요. 16세기 와서는 동원할 이유가 없는 거야. 동원할 사람들이 안 와. 그냥 돈 내고 다 빠진단 말이에요. 부역제 해이 현상이 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조선 후기 와서는 이제 국가는 세금만 바꿨고 민간에서 알아서. 특히 이제 은광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은광이 굉장히 발달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원래 이제 이 광산 경영할 때는 국가가 이제 주도를 했는데 이제는 민간에서 그냥 광산 개발하고 설점, 그러니까 점포, 그러니까 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광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산을 설치를 하고 세금을 내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거예요. 국가는 세금을 받는 거야. 그래서 설점 수세제. 근데 하도 이게 광산 경영이 너무 여기저기서 막 나오니까 국가로서는 좀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 사람들이 다 이리로 가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금지할 때도 있었어요. 금지를 해도 이게 인기 폭발이야. 그래서 잠채, 잠수함, 몰래 채굴하는 이런 잠채가 또 발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특히 여러분들 이 광업에서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덕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덕대는 뭐냐면 지금 보면 CEO야. 잘 보세요. 이 덕대는요 자본을 끌어와요. 근데 자본을 그러면 누가 내야 될 거 아니야? 낼 사람이 있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조선 후기는 거상들이 있잖아. 공인들, 개성송상들, 의주만상들, 동래내상들, 경강상인들 돈 많다고요. 투자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럼 그 투자하고 싶은 돈을 끌어오는 거야 이 덕대들이. 그러면 광산 경영할 때 이제 노동자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조선시대는 노동자가 없어. 왜?
농업국가니까. 그런데 조선 후기 와서는 노동자들이 등장한다? 어디서? 아까 여러분 이양법이 뭐라 그랬어요? 다섯 명이 아니라 한 명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 한 명은 광작경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넓은 토지를 경영하면서 부자 될 수 있다. 그럼 나머지 네 명은 못 되는 거지? 나머지 네 명은 토지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네 명을 고용하는 거예요. 노동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조선계는 바로 이들을 지금 고용을 해가지고 광산을 경영하는, 어떻게 보면은 자본을 끌고 와서 노동자를 경영하는 전문 경영인 CEO 이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지금 핵심적인 또 개념으로 지금 보시면, 핵심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자 덕대 전문 경영인, 선대제 돈을 주고 미리 물건을 만들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독점적 도매성인 도고, 그죠? 어허.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넓은 토지를 경영하는 광장, 이런 단어들이 바로 조선 후기 경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단어들이다. 특히 지금 우리 사회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다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죠? 그래서 이 조선 후기는 바로 이렇게 이 이양법의 확산이 상업, 수공업, 광업,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데 이게 상업, 수공업, 농업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조선 후기 변화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